쓸데없는 채팅이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냥 사라져. 시간처럼 사라져야지. 지루하고 재미없어. 일단 놔두고. 데스티니 시리즈를 처음 해보는데, 이번 달 PSN 플러스 무료 게임으로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만 된게 아니라 이제 더빙까지 됐다고 하니까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을지 기대가 되네요. 전 당신을 몰랐어요. 당신의 첫 번째 삶에서는요. 당신은 제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전장에서 죽었죠.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그건 바로 여행자였죠. 여행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당신의 세계가 영원히 달라졌어요. 그때가 황금기였죠. 수세기 동안 인류는 번성했어요. 바로 그날까지. 고대 해적이 온 우주를 넘어 여행자를 쫓아왔어요. 인류는 멸망을 목도했죠. 하지만 여행자가 선택을 했어요. 여행자의 희생으로 고대 해적이 파괴되고 우리가 태어났어요. 고스트. 전 고스트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고스트예요. 당신은 여행자의 선택을 받았어요. 당신은 수호자예요. 이건 당신의 운명이에요. FPS라더니 직업이 있네? 뭘로 하지? 고민되네요. 이거 UI가 조금 이상하다. 디폴트가 엑소 여성이었어?
프리셋을 좀 예쁜 걸로 주면 안 되나? 이런 거 게임할 때마다 항상 요거 요런 거 선택한다고 오래 걸리네. 마음에 안 들지만 차라리 이게 낫겠다.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걸로 해놨는지 모르겠네.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이상해. UI도 이상하고. 메뉴인데 선택으로 해주면 안 되나? 왜, 아이씨, 이거 PC판이라 멀티다 보니까 UI를 이렇게 만들었나 보네요, 이거. 콘솔용으로 하면 패드 지원해야 되면은 따로 처리해야 되니까 PC 마우스로 하는 것처럼 만들어놨네. 번개치고. 아이코라, 지금 이게 장난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가슴 아프지만 정말 놀랐다고 해줄게. 널 놀래키는 건내일 중에 제일 쉬운 거야, 케이드. 농담할 시간 없다. 자발라, 나 지금 엄청 진지해. 아니, 모르겠어? 아이코라, 어떻게 됐나?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지평선 방어 체계를 파괴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통신 상태도 엉망이었고 장벽 너머의 센서도 전부 꺼졌어. 그냥 폭풍 때문인 걸까? 아니면 위성신엔 뭐가 잡혔나? 아무것도.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위성이 아예 없다고요. 헐, 그건 좀 별로네. 이미 공격받고 있어. 오, 역시. 제일 중요한 기지가 최전선에 있는 거야. 항상 이런 거볼 때마다 현실성을 따지게 된다니까. 사령부가 왜 최전선에 있어? 사령부가 최전선에 있으면 안 되지. 합니다. 탑 관제소, 여기는 도심의 73호입니다. 아무도 없나요? 어떤 채널에도 응답이 없어요. 비상 주파수까지요. 아,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세요. 빨리 가요.
어서 움직이자. 자발라, 아이코라, 케이드를 찾아야 해요. 세모가 재정전이고 소리가 계속 나네. 지갑단이에요. 뭔가 이상하네요. 지갑단은 행성들을 파괴해서 행성계를 지배하는데 놈들이 원하는 게 뭐든 여기 최후의 도시에 있는 게 분명해요. 여기는 사령관 자발라. 민간인들은 대피 지점으로, 수호자들은 광장으로 집결한다. 우리의 도시는 함락되지 않는다. 벌써 함락된 포스인데. 아이원이 뭔지 헷갈렸어. 크레이드! 이바노이드, 잠깐 기다려. 자발라는 광장에서 영웅놀이를 하고 있고, 나? 난 이 사건 배우의 임무라고 데이트 좀 하려고. 잠깐이면 될 거야. 지 혼자 왔어. 여기다 아이템 주제 지구를 떨어지겠다. 거기서부터는 길을 따라 경남포를 거쳐 광장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켜주겠어. 기갑단이 전쟁을 원하면 기꺼이 응해줘라. 이것뿐이야? 대피명령 77 발령. 실제 상황입니다. 모든 민간인 여러분은 즉시 대피 지역으로 이동하십시오. 아, 뛰어서 가라고. 궁극기라고 떴는데? 궁극기는 또 뭐야? 와우.
아이스가 자동으로 죽으려. 오!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네. 세기 같은 애를 패면은 같은 에너지 무기로 패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도록. 뭐 주는 거 없냐? 기껏 잡아서 내려왔는데 뭐 주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저 함선의 크기 좀 보세요. 놈들의 지휘함이 분명해요. 어쩌라고. 도시를 공격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자를 보세요. 어디 있는데? 여기로 오라는 거 아니었니? 아, 저기 표시가 있네. 좋아. 내 고스트가 계속 이 기갑단을 붉은 군단으로 표시하는데, 아이코라, 뭐 좀 알아냈어? 소문만 무성하지만 기갑단의 정예 부대인 것 같네. 사령관에게 충성심이 높은. 오늘까지는 놈들은 오늘 수호자를 마주할 거야. 하지만 자발라님, 놈들이 여행자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여행자는 기다려야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민들을 보호해야 하네. 와, 뭐냐? 사람들인가? 이게 뭐야? 붉은 군단은 잘 훈련돼 있군. 하지만 우리가 더 강하지.
모든 시민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이곳을 지킨다. 위험하다! 내 방어막 안으로! 문을 지나게 해서는 안 됐다. 대피선이 뒤에 있다. 정신없어. 찾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 왕복선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대변자는 오지 못했네요. 제가 찾아보죠. 왕장은 내가 맞지. 아이코라와 합류해서 대변자를 찾게. 알겠습니다. 피자. 사령관님. 여기 대변자 아니야? 놓치면 안 돼요. 아이코라! 대변자가 사라졌네. 이건 군대. 너는 용납할 수 없어. 이제 내게 답이란 없다! 자발라! 대변자는 아이코라에게 맡기게. 우리는 지휘함으로 가야 하네. 북쪽 탑으로 향하게 아만다 홀리데이를 그리로 보내겠네.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정신이 없군요. FPS 정말 정신없어. 사령관님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던 수호자를 태웠어요. 사령선으로 들어가게 당장. 거기 뒤에 꽉 잡아. 예, 꽉 잡을게요. 뭔가 좀 해봐. 뭘 하라는 거야? 좋아 소자, 아픈 데 걷어차줄 시간이야. 설마 적진 침투시키는 건가? 스토리 개막장인데. 보호막을 차단하면 알려줘. 전력을 다해 사령선을 공격할 테니까. 헐. 진짜였어. 그리고 나는 이 게임이 내 취향이 안 맞는다는 걸 이제 확신하게 됐어. FPS도 별로 안 즐기는데 재미가 그닥이군요. 아, 이거 또 UI를 이렇게 만들어놨네 얘들. 데스티니 FPS라서 스토리가 흥미진진할까 해서 즐기려고 했었거든요. 한글 더빙도 돼 있다고 하니까. 근데 스토리가 일단 이상한데다가 FPS는 역시 취향이 안 맞아서 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송 일단 끝.